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클럽의 이병욱입니다. 저희 채널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체계화된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 멤버십부터 멤버십 3까지 여러분들 레벨에 맞춰서 차근차근 올라오실 수 있으니까요.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제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골프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찍은 게한 1800개가 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800개 중에는 정말 다양한 골프 이야기, 그리고 골프 스윙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골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뭐 애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은 지금껏 찍었던 영상 중에 가장 길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이 될 텐데요. 한 번에 다 오픈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씩 해서 한번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골프가 뭘까요? 골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은 저희 회원분들, 저한테 직접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도 간혹 하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답변을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골프는 인생이다.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셔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는 정복되지 않는 스포츠다. 이제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냥 골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거기서 그냥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골프는 너무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가는 거 이전에 그야말로 골프를 바라보는 되게 직관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골프는 딜리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딜리버리. 배달이란 뜻이죠. 딜리버리.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골프에서 제공을 하는 이 골프채라는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골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수 있는 뭐 골프화를 신을 수도 있고, 또 골프를 치는데 좀 편안함을 느끼게 할수 있는 골프옷도 입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골프채가 미끄러지지 않게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골프장갑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타지 않도록 할수 있는 모자도 사용할 수 있고요. 골프에서는 일정한 그 룰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이 골프채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길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페어플레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유사한 조건 하에 여러분들이 이 스포츠를 즐기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병옥 프로는 골프를 딜리버리라고 했을까? 딜리버리. 우리가 공을 한번 이제 던져봅니다. 제가 이 공을 손으로 잡고,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도구가 없죠. 만약에 제가 공을 던지는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면, 굳이 따진다면 뭐 팔이 될 수도 있고 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던졌어요. 던졌을 때이 행위 자체는 던진 행위지만, 제가 이 던지는 행위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배달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 보내주기 위한 겁니다. 또 던지는 방식이 뭐 공을 던진다고 하면 야구에서 투수들이 위에서 밑으로 던지는 뭐 오버핸드도 있을 거고, 또 아래에서 위로 던지는 언더핸드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행위를 왜 하냐면 딜리버리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스포츠는, 특히나 골프공을, 아니면 테니스공을, 아니면 탁구공을, 야구공을, 축구공을, 배구공을, 농구공을, 모든 공이나 어떤 무언가를 보내고자 하는 그 스포츠는 딜리버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씨름이라든지 레슬링 같은 경우는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넘기는 그걸 성격으로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동그란 물건을 사용을 할 때에는 딜리버리라는 가장 주된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탁구도
상대가 못 받게끔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대가 못 받게끔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쳐서 상대가 못 받게 하겠다. 그리고 농구는 내가 던져서 정확하게 림에다가 꽂아 넣겠다. 또 패스를 할 때도 우리 편에게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겠다. 야구를 할 때도 던져서 포수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던져 주겠다. 라고 하는 딜리버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딜리버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스포츠마다 각 도구를 사용을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죠.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도 이 골프채라는 것. 이 골프채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는 하나씩 보통 사용하는 편이지만 골프는 뭐 20개를 써도 되고 30개를 써도 되지만 이 골프 룰에서는 14개 이상 쓸수 없다라고, 아, 14개까지 쓸수 있다 하죠. 14개까지 쓸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으로 뭐 드라이버에서 퍼터에 이르기까지 선택을 해서 조합을 해서 플레이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골프로 돌아왔을 때 골프는 딜리버리 게임인 거예요. 그냥 골프는 딜리버리 게임입니다. 골프채를 이용을 해서 내가 어디론가 보내야 하는 그러한 딜리버리 게임. 그리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방식으로 휘둘러야 된다라는 그러한 원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립은 어떻게 잡아야 한다? 그립은 뭐 반대로 잡으면 안 된다. 채는 뭐 어떻게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이러한 룰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이 골프채 길이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골프공을 내가 의도한 대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대기를 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보내는 행위. 이것도 딜리버리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높이 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치면서 앞으로 날아가게 하는 이 행위. 이것도 딜리버리가 될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치면서 공을 최대한 위로 올리려고 노력하는 이 몸부림. 이것도 딜리버리를 위한 행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본질. 골프의 본질은 무엇일까? 딜리버리입니다. 배달이에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채널 이름을 배달의 골프 또는 배달의 병옥, 배달의 스캇. 뭐 이제 이런 걸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병옥 골프 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병옥 골프학교라는 이름을 워낙 오래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는 골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생각은 배달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달입니다. 그리고 배달을 잘 하려면 반드시 11자로 서야 하고 허리를 돌려서 허리를 쫙편 상태, 그리고 양팔을 모아야 하고 여기에서 머리는 약간 뒤쪽에 남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골프 룰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라고 한다면 잘 쳤던 사람이 아니면 이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필력이 좋은 사람이 그러한 자료를 집필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프를 시작할 때 그것이 마치 규정인 것 마냥 따라한다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는 걸 고민하는 거에 나아가서 삶의 질을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된건 사실이죠. 인류가 불과 100년 전보다 너무 잘 살게 된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좋은 장비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다양하게, 정말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의 복사의 복사, 복사의 응용의 창조,
이러한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없는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럴싸하게 멋있어 보여, 이걸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여러분들은 골프를 시작해요. 물론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